안녕하세요. 정보쟁이 엘준맘입니다. 오늘은 적금과 예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지인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지인이 적금이 만기가 되었대요.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더 높은 이율의 적금이 있으니 그거를 가입하라고 권유를 해서 그거를 나눠서 이제 적금으로 가입을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왜 그랬어요는 참 많은 뜻의 의미가 있는데요. 적금과 예금으로 나누면 뭐 적금이 좋다, 예금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매달 조금 조금씩 모아서 적금이 만기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 돈을 다시 그냥 적금에 드는 게 아니라 그 목돈은 예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내가 매달 모을 거면 거기 또 새로운 적금을 가입을 해서 나중에 또큰 목돈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적금만 넣으면 그렇게 큰 목돈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적금하고 예금은 이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의 목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정기 예금에다가 넣어 놓으면 연 5%라고 했을 때그 돈에 대해서 5% 이율을 다 줍니다. 하지만 적금은 그렇게 다 주지 않죠. 적금은 연5% 적금을 내가 매달 10만 원씩 1년간 넣었다고 했을 때그 이자를 보면요. 첫달 내가 10만 원을 넣었을 땐 정말 5%를 줍니다. 그래서 5천 원을 주죠. 그런데 두 번째 달은 4.58%, 그 다음엔 4.17%, 그 다음에 3.75% 이렇게 점점 줄어서 마지막 내가 12번째 넣었을 때는 0.42%, 420원의 이자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가 첫달 넣었을 때 10만 원은 은행에서 12달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달 이용한 이자를 주고요. 그 다음 달은 11번, 그 다음엔 10번 이렇게 해서 마지막 12번째는 딱한 달만 이용하기 때문에 한달 이용료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떨어진 이 이율을 다 합치면 12번 내고 그 다음 달 내가 받을 때는 32,500원. 이건 세금 떼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떼면 더 조금이겠죠? 자,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면 연5% 적금을 실제로 받는 이율은 연5% 중에서 55%밖에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면 5% 곱하기 0.5, 그래서 2.8%가 실제로 내가 받는 이율입니다. 이렇게 적금과 정기예금은 이율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목돈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적금이 아니라 예금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이자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네이버하고 구글에 들어가서 적금이자 계산하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과 예금을 계산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적금을 볼게요. 내가 매달 10만 원씩 넣을 거고요. 1년 동안 넣을 거고, 이율은 단위로 해서 5%. 이렇게 해서 일반 과세로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2,500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32,500원은 세금 떼기 전 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떼면 122만 7,495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그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전에 적금을 들어서 12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걸 예금으로 넣어볼게요. 1년 동안 넣을 거고요. 단위에 5%입니다. 자, 그럼 정기예금을 계산하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계산을 했더니 이자를 6만 원 줘요. 그런데 세금을 뗐더니 125만 750원. 차이가 나죠.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예금을 하면 조금 더 정기예금에서 이율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자, 네이버는 이렇게 적금과 예금까지만 있고요. 또 물론 대출 이런 것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글에는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모으고 싶어요. 언제 동안? 12개월 동안.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뭐 이것도 연5%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이 계산하는 것까지 구글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돈을 얼마 만들고 싶은데 1년 동안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저금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적금과 예금 구분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어디가 더 이자를 많이 주는지 일일이 은행을 찾아다니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거 잘 찾으셔야 돼요. 가끔 가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 부자 되세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정기예금과 적금, 펀드, 뭐 절세 금융상품이 있는데 적금 먼저 볼게요. 매달 10만원씩 넣을 거고요. 12개월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적립 방식도 내가 구분할 수 있어요. 총 내가 120만원 넣는 거고요. 전체 금융권도 뭐 전체로 하고 지역도 뭐 굳이 나눌 필요 없어요. 거의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상품 검색 이렇게 누르시면 저축은행들이 좀 상위권에 있네요. 3% 준대요. 3.60. 자, 이렇게 이거는 세 전이에요. 세금 떼기 전. 자, 그리고 오른쪽에 상세 보기 누르시면 금융상품에 대한 뭐 어디 은행인지, 그 다음 우대 조건은 뭔지, 가입 대상, 그 다음 가입 방법,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이번에는 한번 은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금융상품 검색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 주변의 은행들이 여기서 보여지네요.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K뱅크라든지 뭐 이렇게. 자, 이번엔 정기예금을 한번 어떤 상품이 있는지 볼게요. 정기예금 해서 제가 정기적금에서 받은 120만원을 은행으로 12개월 해서 금융상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수협이 제일 높네요. 1.2% 준대요. 그래서 12,182원 세금 떼고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줄줄이 여러가지 여러 은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기 적금과 그 다음에 정기 예금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500만원을 내가 정기 예금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금융상품 눌러 보시면 좀 전에 했던 그 은행 그대로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는 없지만 우대 조건으로 좀 더 다른 이유를 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아래 보시면 좀 전에 단리, 복리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예금과 적금은 어떻게 다른지, 또 비과세를 적용할 내가 적용 대상자인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금융 용어도 여기서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예금과 적금은 내가 목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예금은 그 목돈을 굴리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금과 적금은 내가 꼭 필요한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 내 목돈을 정말 잘 만들 수 있답니다. 내가 더 큰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적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커다란 금돼지가 그냥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다른 금돼지, 더 또 다른 금돼지, 이렇게 금돼지를 계속 만들어낸다면 너무나 매력적이겠죠? 여러분도 적금과 예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더 많은 금돼지 키우시고 경제적인 자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쟁이 엘주마였습니다. 또 만나요.